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앞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을 참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성전 가운데서 세우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광경이 앞절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땅의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땅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을 보고 율법으로 돌비에 쓰여진 것을 땅에서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돌비에 십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지금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인 그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쓰시면서 너희의 모습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표면적인 모습
육체의 할례로서 육체로 표면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너희들의 모습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간음하지 말라 너희도 간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실제적인 그 간음은 그들은 일계명부터 사실은 지키지 못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누구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 십계명을 읽는 사람들, 그 각자 각자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다른 이방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다른 이방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이 구원의 약속.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아직도 그 돌비로 자기들이 행위가 옳아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자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그 일반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교육을 배웁니다. 교육을 배우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교육을 배우지 못하면 완전 들짐승 야생동물과 그냥 먹고 살고 잠자고 임시에 거기에서만 머물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또 여호와라는 것은 지금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셨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는데도 그 실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돌비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한 여자를 통해서 그 간음한 여자를 성전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뱀이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의 그 사상, 그 사상은 이 땅에, 이 땅을 목적하고 이 땅의 소원과 이 땅의 꿈과 이 땅의 행복,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 사단 마귀가 그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혹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면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지만, 이 서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복음을, 은혜를 소멸시키고자 하나님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죽일 수 없는데, 자기들은 복음의 은혜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죽이는 것은 결국은 그 죄가 자기들 자녀에게, 그 죄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물을 수가 없다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율법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신 거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모든 사람은 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죄를 전가시켰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는 우리는 의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의인의 상태지만은 아직 우리 마음, 우리 육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성화권을 잃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성화권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제 단계가 더 높아가면은 영화권의 우리의 삶이 살면은 이제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어느 환경에 이끄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직 연약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소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자를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성화권도 우리에게 귀하지만은 이 영화권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표현 또 많은 고우를 차지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권을 받아서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성화구원 이루어진 만큼 또 영화구원 이루어진 만큼 그만큼 천국에서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똑같은 것처럼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이미 과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과거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이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 첫 번째 가늠하지 말라. 돌비에 쓰여진 것.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하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너희 간음하지 말라. 너희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치 말라.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했는데 율법의 말씀을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돌무덤에까지 마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시작하고 이 땅에서 마치는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그 간음한 여자에게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전한 모습이 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간음의 본 목적. 육체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적인 간음하지 너희가 돌비에 쓰여진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너희 마음 세상 이방 민족도 너희가 표면의 율법을 그때 당시에 그 전에도 그 바벨론 아수르 나라 되기 전에도 함무라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에 그것과 뭐가 다르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하건만 너희도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주고 이 땅에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방 강대한 나라 그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법전에 그들과 뭐거든? 그들이 그들의 세력, 그들의 세력, 너희의 세력이 그들의 세력, 너는 이라고 분명히 십계명에는 너는 나의 단신, 너는 각자의 십계명은 각자에게 각자를 볼 수 있는 개개인 각자를 볼 수 있는 각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자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왜? 세례요한의 제자 되기 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그때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가르쳤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지만은 왔지만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왔지만 몰랐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는 풀기도 감당치거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그것을 바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에서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로 세례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요한보다 큰 자 같다. 왜? 메시아를 증거했고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세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증거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어떤 참선지자보다도 더 왜?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큰 자가
그 엘리야가 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뱅이를 타고 어? 승천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번 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서 두 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돌비의 어? 율법의 완성이고 이제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돌비는 육의 세계,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 신비는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이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온전한 것을 이룬.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우리를 돌비에서 어? 돌비에서 율법으로 죄로 따질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산다고 하죠. 예수님이 두 증인인 것처럼 두 증인이요 두 언약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은 행위 언약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 언약의 보증이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본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천국에 하늘의 시민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성화 구원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옛사람의 선악과를 먹었던 그 습관과 그 생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 속에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그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두 손은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팔을 벌리라고 했잖아요. 두 팔 벌리라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벌리고 이것을 말하는 게 열 손가락이 두 손이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모습은 아까
옛사람의 모습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모습이요 들짐승의 모습이요 야생동물의 모습이요 너희를 내 가축 육축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자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놓은 것이 아니고 주인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고 주인의 마음에 주인 마음과 합하도록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집에서 길러서 어디 집에? 네 마음에 네 마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으면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도 다 야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 어른 성숙한 사람 자기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 삼고 했던 사람들 젊은이까지 젊은이도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 20세부터 싸움에 나갈 군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갔더라. 예수와 복음의 구원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한 것이 합당하냐. 너희의 모습은 아직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끝나는 지극히 초등학문만 지극히 유치원의 모습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자기만 안 자기 생각에 아직도 사람 지식과 사람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직 소경 상태로 있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복음의 온전한 율법의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했죠. 아까 몸을 굽히사 땅에 쓴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있느냐 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것은 복음의 율법의 완성, 죄의 해결, 죄의 해결과 다시 그 복음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는 여자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남자만이 숫자가 들어가고 남자도 12세상으로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은 표면적인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사람과 똑같이 보통 일반 율법의 일반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지만은 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죄인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 그 성신 하나님의 잉태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로서 계셨을 십자가 죽으신까지 죄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효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참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되게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너를 구걸하던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예수님은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는 주여 주님이시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먼저 주여라고 고백할 수 기본 구원받은 자 근데 기본 구원 받았어도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본 구원 받았어도 성화 구원 이루어 갈 때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모습이 되잖아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때 다시는 그러한 죄의 모습,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이죠. 율법에서는 죄가 율법에서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모습이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실수와 잘못입니다. 왜? 구원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냐 의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것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인이 죽여도 이것은 종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기본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녀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육신에서도 자기 자녀는 아무리 지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즘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머니를 어제도 보면 어머니를
소리 지르고 막 때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아들이 아니다고 하나요? 이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하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다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산다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40, 50, 70이 돼도 어린애처럼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너희는 내 씨다. 내 혈육이다.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응? 누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까 사람도 그랬죠. 그 자녀 처음에 그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부모를 알고, 어? 자기 자녀를 낳고, 어?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말,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 지금 이제 이 여자는 간음을 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 예수님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우리의, 어? 죄를, 어? 우리 사람의 연약한 것을, 어?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음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만들어졌을 때, 이제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자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한 여자를 잡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을 빠지고 오늘 빠뜨려 했지만 그렇게 하죠. 죄 없는 자가 치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